2014년 끝자락. 서울 곳곳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다. 흥이 절로나는 신명나는 가락은 보는 사람까지도 들썩이게 만드는데. 아, 기분 좋습니다. 자랑스러워요, 한국 사람에게.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농악 화이팅! 우리의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즐겼던 축제 한마당에서 농악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껴보자. 농악, 세계 신명을 전하다. 지난 11월 27일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또 한 번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은 아리랑 김장 문화에 이어 17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는데, 드디어 농악이 지닌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등재 심사 과정에서 우리 농악이 음악이나 춤 같은 그런 공연 예술적인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 그 공동체 생활의 구심점이 되어 왔고요. 또 우리 문화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문화적인 의미와 가치까지 높이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전 풍요를 기원하는 제천의식에서 시작해 숱한 전쟁과 방언 속에서도 농사일의 고단함을 달래주던 민중의 가락. 오랜 세월 공동체 생활의 구심점이 되어왔던 농악은 그 특유의 어우러짐을 높이 평가받아 인류가 공유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뜻깊은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농악패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신명나게 펼쳐졌는데, 먼저 남인사마당에서 선보인 임실, 필봉 농악. 쇠잡이를 제외한 농악수들 모두가 상모 대신 고가를 쓰는 것이 특징으로 끈거리와 장고의 사용이 많고 잡색이 많이 편성되어 있으며 개개인의 기교보다는 화합과 단결을 중시하는 농악이다. 그런가 하면 전국 대부분이 농사구신데 비해 금능 빛내 농악은 군대 행진용의 진구시다. 진구답게 가락이 매우 강렬하면서도 종류가 다양한데, 이처럼 그 맛은 제각기 달라도 하나같이 기운을 북돋아주는 힘이 느껴진다. 우리 거니까 우리나라 음악이 언어를 넘고 또 소리로 하나 된다는 거는 그 중에서도 농악이 또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에서도 다양한 농악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농악 전문 집단이 아닌 마을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어 오며 소박한 마을 구세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구례 잔수 농악부터 영동 농악의 대표격인 강릉 농악이 뒤이어 눈을 사로잡는다. 특히 각종 놀이와 춤을 보여주는 무동 놀이가 특징. 평택 농악 역시 무동 놀이가 발달했다. 평택 농악은 두레 농악의 소박한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공연성이 뛰어난 예인들의 전문적인 연희를 수용했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화려한 노름에 관객들의 환호와 탄성이 이어진다. 우리 농악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서 매우 기쁩니다. 또 우리 민족을 알리는 데는 이것이 급선무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명나게 다가오는 농악. 민속박물관 앞에서는 1위 농악이 한창이다. 소고춤의 기법이나 짐풀이가 많고 상쇄의 부포놀이가 매우 다양한 농악으로 호남 우도농악의 특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1위 농악. 그런가 하면 진주와 사천지역에 전래되고 있는 진주 삼천포 농악은 비교적 개인놀이가 발달했고 판굿에서의 최상모놀이가 돋보인다.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11개 농악단체 400여 명이 대규모 축하 공연을 위해 모였다.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공연이기에 이른 아침부터 피곤한 줄도 모르고 모여든 사람들. 농악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하늘에 고하고 천하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농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어느새 온몸을 타고 흐르는 신바람. 농악이 가진 그 고유의 멋과 흥겨움은 모두를 이내 하나로 만든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힘.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한 것도 농악만이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에너지와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아닐까.